네,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농협대 면접 리뷰, 자, 대졸자 이상 특별전형 두 번째 사례입니다. 농협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우리 학생은 농협대의 단점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다 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거나 감점되지 않겠죠? 사실은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러니까 장점에 비해서 즉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미래 농협인을 육성하는 그와 같은 농협대 농협에서 유도하는 그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농협대의 장점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좋은 퀄리티에 비해서 그렇죠? 아직까지 도시에서 특히 농협대에 대한 인식이나 또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. 뭐 얘기할 수 있었어요. 그거 가지고 뭐 교수님들이 야 뭐 기분 나빠 너 감점이야 뭐 그러겠어요. 그거 아니죠. 관계없어요? 까다로운 질문은 없었나요? 예. 자, 예. 여학생 한 말을 한번 보세요. 학원에서 한 거 다 나왔어요. 자신이 버려야 했던 꿈, 아쉬웠던 거, 이거 얘기해 봐라. 네? 학원에서 기출에 있던 거 다 나왔어요. 그죠? 있는 그대로. 떨리지 않았나요? 농협대 장단점 나왔어요. 근데 의외로 이 학생한테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는 안 나왔어요. 그죠? 네. 떨리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당일 되니까 오히려 차분해졌다. 뭐 안정된 그런 학생이죠. 세계방 옮겨가면서 면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가 농협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하겠는지 이 부분 거 나왔고 그죠? 질문이 몇 개 정도? 두 개씩 각 방별로 두 개씩이니까 총 여섯 개의 질문을 받는 거고요. 한 사람당. 결석자는 대졸자 전형에서는 거의 결석자 없습니다. 일반 전형, 정시 일반 전형 학생들이 있죠.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렇게 오는 학생들은 거기서는 결시자들이 꽤 있어요. 네, 여기는 남자 한 명, 다 여자인데 농협대 입학 후 학습 계획도 나왔어요. 그렇죠? 거의 뭐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. 학업계획이죠. 그렇죠? 다른 조에서 탈원전 나와가지고 다들 하얘졌다. 이건 낼 리가 없어요. 어떻게 농협대에서 탈원전을 왜 내요? 그렇죠? 뭔가 좀 좀 당황했겠는데 저희 조는 안 나왔어요.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도 물어봤고 똑같이 여기서 연습한 대로 그냥 나온 거죠. 거의 학원에서 한 그대로네요. 예. 즉, 학원에서 한 6개 중 5개 나왔어요. 고령화 사회도 나왔는데, 이건 사실은 이제 면접보다 논술에서 좀 많이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. 자, 농협대를 졸업한 후에 이런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다.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, 농협대를 졸업한 후에. 요거 이제 물어봤던 부분이고, 요거는 사실 학원에서 했던 게 아니에요. 즉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으냐 이걸 이제 물어봤던 내용들이죠. 그래서 그거 하나 안 한 거네요. 네, 그것도 근데 평소 학원에서 다른 부분 여러 개 연습한 거라 얘기는 할 수 있었다. 대부분 농협대 장점을 너무 취업률 100%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애들이 많았다 하는 부분이에요. 너무 그건 단순해요. 그건 대답은 다 이제 어쨌든 다 잘했다는 부분인데 뒤에 문자가 왔어요. 탈원전 문제는 안 나왔대요. 이거 사람들이 잘못 전달한 거죠. 그렇죠. 농협대에서 무슨 뜬금없이 탈원전이나 네, 좋은 결과 기대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죠?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보면은 면접 질문 듣는데 오늘 진짜 세계방 들어갈 때마다 면접 질문을 듣는데 학원에서 한 것들만 나와서 놀랐어요. 면접 후기 전할 때 사실 신기하고 놀랬던 학생들 많습니다. 어쩌면 똑같이.
그래서 이 학생이 좀 의심했어요. 진짜 농협대랑 학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? 학원에다가 문제를 주는 거 아니냐?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. 그죠? 네. 네. 자, 거기까지. 예. 그래서, 그 전대졸 이상 특별전형 부분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, 연습을 잘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물론 전체적인 학점이라든지 1차 성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과 같은 것으로 이제 종합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면접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변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잘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